이번에 철권 8이 나왔죠. 여러분이 뭐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은근히 격투 게임을 좀 좋아해가지고 이번에도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 일단 역해가 이뻐요. 역해가 이쁘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진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 보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들이 철권 8 커스터마이징 어떻게 했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황병장님도 나오시고 예, 아 달콤 쌉싸름한 저기 우리 폴 형님은 남잔데도 그 저기 겨드랑이 털 제몰 하시네. 아 예. 이번에 새로운 게임 모드가 나온 거예요. 이게 피카츄 배구, 요시미츠 배구. 저거 끝나네. 자. 예. 빅토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울리네요. 네. 팬더씨 결혼해 주세요. 뭐야, 왜 이래? 뭐야? 뭐. 아, 선물로 저거 갖고 온 거야, 곰이? 갑자기 싸워. 결혼 안 받아줬다고. 뭐야? 뭐야 저기? 뭔데? 정신 나갔네. 아니 갑자기 물고기 어떻게 된 거야? 건담 돼 버렸어. 와. 애초에 연어도 아니었음. 오. 레온이랑 저건가 봐. 뚜리야. 얘 누구더라? 어디서 봤는데? 저 꽁지머리 저거 뭐죠? 유양인가? 포켓몬인가? 포켓몬 배틀 중독자 얘구나. 그죠? 얘 누구야? 뭐 지우네. 너무 똑같다. 너무 똑같다. 배틀 중독자. 이렇게 함부로 콜라보해도 되는 건가요? 일방적 콜라보를 혼자서. 예, 스파가 돼버렸어요. 옆집 게임을 그냥. 그럴싸한데. 얘 누구지? 이것도 모탈 컴뱃 아니야? 모탈 컴뱃이네. 모탈 컴뱃의 그 저기 닌자랑 눈 안 보이는 켄시인가 있어요. 켄시랑 스콜피언. 와 이거 저기 뭐야, 제가 철권 8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인데 레이나라고, 이번 간판 캐릭터인데요. 누나. 네, 이번에 스파식스 콜라보 한거 아시죠? 네. 네, 스트리트 파이터 6 스파이 패밀리 콜라보이고요. 네, 공식. 예,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커스터마이징. 동탄룩 요르 누님. 저장해 내 마음속에 저장. 진의 고모님이에요. 진의 고모인데 진보다 어리다. 지금 뭐라고요? 잠깐만. 뭐라고요? 죽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얘가 많이 나오네. 저 빅터 이번에 신캐인데 아까 그 저기 파란색 정장 저기 누군지 모르겠는 그것도 있고. 에이다 윙 한 거야? 에이다 윙? 파가 아니고 에어리스인지 뭔지 제가 파판을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예. 파판. 예. 아스카. 철권 8의 아스카. 루피야? 루피인데 얼굴만. 루피야, 너 어떻게 갑자기 벌크업 좀 했네. 이건 뭐지?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스폰지밥이야? 오레이 좋아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오레이 좋아 뭐. 이건 좀 누구세요? 어 저기 진이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귀멸의 칼날 여동생 따라한 것 같아요. 네즈콘지 어울린다. 이거는 베요네타죠. 베요네타 그 누님 갓경 지극경이라고도 하는 저기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지? 어 마리오 화났다. 마리오야? 마리오 맘마미야. 얘는 헬로 인피니티구나. 마스터 치프. Say my name. 치킨집 사장님 그리고 네, 교수님 월터 화이트.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거는 미스터 홈. 이거 뭐 나오지도 않은 영화인데 이거를 따라. 미스터 홈. 태권 8 리빌 트레일러. 액츄얼 게임플레이. 되게 진지한데 액츄얼 게임플레이. 원피스에서 보던 캐릭터 같은데? 원피스에 이런 캐릭터 있던데? 이거거든! 레이나!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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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봐, 뭘 봐. 이쁘긴 해. 이뻐, 내 스타일이야. 누구지? 누군지 기억날 듯 말 듯. 얘네. 얘였네. 피터 그리핀. 다 정장 입혀놨네. 이거 지금 이 마지막 캐릭터를 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뭔지. 전기톤 남자 그 저기 그 악마 잡는 애들 있잖아. 체인소맨. 네.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조커. 조커가 돼버린 카즈야입니다. 기가체드. 아니구나. 저기 우리 의원님이시구나. 나노머신 선 스티브라고 그 복싱하는 애인데 테리로 만들었어요. 테리 스트레이트 파이터 6랑도 콜라보하고 킹오파도 콜라보를 해버리는 파워땅 에바의 노래. 에바의 노래 신지. 네 에바 아버지. 자 이거 먼저 맞춰보세요. 뺑 차량. 뺑 차량. 아 좀 이거 언급하면 좀 약간 저주스럽긴 한데 미안하지만 언급을 해야겠네요. 아, 로봇인데 굳이 이렇게 저거를 꼭 이렇게 묘사를 해야 되는 거. 고스트한테 티베깅 학습시키는 프로게이머 잡다다님이래요. 2, 1, 3 티베깅. 그럼 고스트가 따라하나 진짜? 갓겜이네. 저 고스트라고 해서 뭐야 내가 무릎님이랑 한번 상대해보고 싶어. 그럼 무릎님이랑 1대1로 뛸 수 있는 거야? 무릎님 AI로 주술회전. 아 그 주술회전 그 저기 망치랑 못 쓰는 그 여자이구나. 저는 넷플릭스에서 주술회전 보거든요. 데스노트에 적는 것보다 주먹으로 때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데스펀치. 정이구요. 도트로 두들겨 패기. 예, 그 저기 엘이랑 같이 댕기는 애 누구더라? 아무튼 사신. 네, 네, 키루 키루. 빵을 자르려고 했던 프랑스인 피안 식빵입니다. 뭐. 빵과 프랑스인의 싸움. 빵과 제빵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렌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철권에서는 그러니까 질 것 같으면은 렌을 뽑아버리면은 그게 패배로 인정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연결 해제율이 몇 퍼센트인지도 막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철권 8 주인공이 렌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렌을 뽑으라고. 하남자 기술. 자 손오공 드래곤볼 블루죠. 슈퍼 블루. 블루가 돼서 카즈야랑 싸우는 블루 오공. Can you keep up with my speed? Can you handle my power? Let's go. 머리 왜 저래 저거. 머리. 아 근데 이런 것도 이런 머리도 만들 수 있는 거야? 머리 귀여운 뽀짝한 거 보면서.
흔들려 흔들려 머리가. 아까는 귀여운 네즈코, 이번에는 그 좀 이제 그 뱀파이어화된 네즈코, 강력해진 네즈코, 벌크업한 네즈코. 개무섭고 오니가 돼버린 네즈코, 오니 네즈코. 'You have to talk to a girl to get a girlfriend.' 여자친구를 만들려면 여자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는 실제로 여자랑 대화를 안 한다. 피해간다. 어? 여자네? 갑자기 숨이 턱! 그리고 로비 기능이 있거든요? 로비에서 이렇게 놀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오락실 온 것처럼 저렇게 노는 건데 저기서 저렇게 춤을 추는 거죠. 귀엽죠? 아니, 갓게임, 갓게임이야. 이래도 철권 팔 안 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상형이네요. 금색 단발 갓경. 완전 취향 저격 제대로 당해가지고. 자, 뭐 또 일방적 콜라보죠. 팀포 2의 메딕이죠. 메딕 빠질 수가 없는 메딕. 이렇게 멋있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사람이 있다. 저 귀염 뽀짝한 날개 뭐야. 안 어울리게. 두 타입의 철권 게이머가 있다. 루피, 루피. 매우 강해진 루피. 너무 뚠뚠해진 루피. 해적 왕이 된 루피. 이거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서 나오는 그 간판 캐릭터 같은데요. 그죠? 레인보우 식스도 이렇게 콜라보를 했거든요. 톰 레이더랑, 툼 레이더랑. 철권 8도 일방적 콜라보를 커스터마이징으로다가 툼레이더 콜라보를 했습니다. 제가 아마 니나라는 캐릭터일 거예요. 되게 아까 봤던 그 금색 단발 여자 있죠. 저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다. 갓겜이죠. 이거는 사이버펑크에서 데이빗 엣지 러너. 이건 뭐냐? 겐신의 라이덴 쇼군입니다. 참한 거 보소. 이쁜 거 보소. 예, 이쁘네요. 트레이서도 됐어요. 니나 누님. 가운데 동그라미 쳐. 뭘 박아놓은 거야. 아무튼 뭐 약간 코스프레를 하는데 집에 있는 옷으로 막 어떻게 그냥 대충 만들어 온 것 같아. 그냥 어떤 아줌마가. 그런 느낌. 네. 바지 저가 코스프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네. 체인소맨 약간 여자 버전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체인소 걸, 체인소 우먼.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 바로 이제 법정 싸움이 아닌 주먹 싸움으로 이아이! 하면서 빡! 데빌 메이 크라이 단테아 버즐 형님. 와쌔! 와쌔! 농구 좋아하세요? 강백호가 돼버렸습니다. 드라곤 오프인 것 같아요. 요르커마한 레이나. 아까는 이제 집안에서의 요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작전 뛰고 있는 요르 누님이죠. 네, 이쁩니다. 진격의 거인 리바이 병장이랍니다. 어? 실제로 날아다니네? 새끼. 거인 잡냐? 노진구 커마하다가 도라이몽 만났대요. 그래서 반가워서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어? 아 이거는 아임 실례예요. 아임 실례. 실례가 많이 느껴지는 포즈를 취하고 계십니다. 알라딘과 자스민이죠. 자스민 이쁘지? 머리. 이거 원숭이냐? 원숭이 이름 뭐더라? 아부! 아부! 아부. 얘가 아부고 이거 머리 디테일. 자스민을 마법 양탄자처럼 타고 다니고. 낮죠 밤이래. 저녁에는 양탄자를 타듯이. 양지 행동 해야 된다. 철권 7인데요. 8은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 커마래요. 배달의 민족. 주먹을 배달하는. 네, 그 체인소맨의 슈퍼가 아니고 파워. 엣지노노 주인공아가 그 커스터마이징이랑 저기 스매셔. 기초적인 임플란트라고 지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는 그거죠. 체인소맨의 마키마시죠. 체인소맨 마키마 닮았죠. 닮았네. 비교샷을 좀 보여줘야겠다 계속. 철권 7 지산준 거 말해. 아이씨. 포켓몬 지우와 피카츄인데요.
피카츄가 좀 생긴 게. 어? 네, 고조 사토루죠. 무한한 강력한 고조 사토루. 오버워치의 루시오인데요. 네, 조금 노출을 좋아하는 루시오 맞아? 흉측하네. 루피 뚱뚱이 버전. 여기 고기 든 디테일 보이세요? 여기 가짜 루피. 아, 가짜 루피야? 가짜 루피 콜라보. 이쿠! 네, 리신 콜라보입니다. 어때요? 닮았네. 닮았네. 야, 근데 저 팔에 있는 저 붕대 진짜 똑같이 따라했네? 어? 어떻게 저게 똑같냐? 그죠? 신기하다. 옷이 다 이렇게 있는 거야? 아니, 이건 뭐 대놓고 이 캐릭터 자체가 그 싱하 형이랑 똑같아가지고. 아우다! 이런 캐릭터예요, 애초에. 누가 봐도 다크소울 유저인 게 보이는. 아, 개킹 받네. 아니, 이거 뭐야? 어? 아, 뭐 구멍 뚫려가지고 막 튀어나온 것처럼. 아, 진짜 개열 받네요. 커스터마이징이. 어, 최애아이 그. 최애아이 그 아이돌 다운 그런 컨셉이랑 비슷한 것 같네. 마이클 잭슨! 이거는 마법도 쓰는데 물리력까지 센 닥터 스트레인지다. 물리력 첨가 닥터 스트레인지. 오, 진짜 마법 쓰는 것 같은데? 오, 진짜 마법 쓴다, 야. 오! 어, 어울리네, 어울리네. 철권 1부터 철권 7까지 그래픽 변환합니다. 아, 1 너무 우지다, 진짜. 오, 2에서 조금 폴리곤이 많아졌어. 오, 3부, 태그! 태그에서 머리카락 더 좋아졌네. 4! 옷 질감 표현 잘했네. 5부터 이제 얼굴이 좀 잘 보이기 시작해요. 철권 6! 뭐 더 좋아진 것 같진 않아. 철권 태그 2! 좀 옛날 게임 느낌 나고. 철권 7이! 야, 근데 철권 7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8 나오기 전까지인데. 야, 철권 8! 확실히 확 좋아지네, 확 좋아져. 엄청 오래된 게임이라 그 철권 7도 그니까 오래됐다. 야, 여기서 진짜 장족의 발전이네. 헐크와 헐크버스터에 탄 아이언맨이네요. 얘는 누구지? 아무튼 캐릭터 닮았네요. 귀엽네. 페어리테일에 나오는 여주인공이랍니다. 에바의 노래. 아니 에반게리온인 건 바로 알겠는데 자세가 이렇게 킹받냐? 아스카 이러고 있는 거 이렇게 킹받지 이렇게? 개킹만. 굴복할지 아니면 죽을지 선택의 시간이다. 스파페 그 아냐인데 아냐 커가지고 완전 싸가지 없게 변했네. 얘가 진구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도라에몽, 세 번째가 누구더라? 아무튼 뭐 있고 오른쪽 마지막이 이제 도라에몽 여친. 아, 퉁퉁이. 맞아. 네, 재밌네요. 보치더락. 얘가 보치고 그죠? 얘는 누구지? 그 인싸 선배. 근데 보치가 좀 많이 좀 까진 것 같다.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눈매가 보치가 아니야. 니어 오토마타의 투비입니다. 아, 이뻐. 티파누나. 이뻐. 그냥 이 얼굴 이쁘니까 머리도 이쁘네. 아, 이탈리아가 생각나? 티파 하면? 자. 전 잘 모르겠는데 왜 이탈리아가 생각나는지. 난 몰라. 얘는 누구야? 무즈키라고? 무츠키가 누구지? 얘가 누구지? 블루 아카이브. 죽네. 저 장비 죽네. 열받네 이거. 블루 아카이브 시로코랍니다. 예, 총이 없어도 강력해 보이는 블루 아카이브. 예, 많이 세 보이네요. 그 얘 원피스의 그 캐릭터 아닌가요? 그 뭐더라? 얘 그 도플라밍고. 예, 도플라밍고. 예, 도플라밍고 여자 버전. 이것도 블루 아카이브라는데. 무서워. 얘, 왼쪽에 있는 애가 아로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프라나라는데. 예, 희망 버전, 절망 버전. 죽네. 무섭네. 블루 아카이브 유카랍니다. 야, 머리 빼고 하나도 안 닮았어. 졸라 무서워. 샷건 들고 있네. 이거 철권인데. 누구지 이거? 블루 아카이브의 마코토라는 캐릭터가 있나 봅니다.
철권 8 커스터마이제이션 퍼스트 위크. 철권 8, 첫 번째 주에 생긴 것들, 네, 멋있게 간지나는 것들. 근데 스트리트 파이터 커스터마이제이션 첫 번. 이게 아 이거 아 미쳤나. 어 아 손 왜 이렇게 작아. 커스터마이징 오늘 알아봤습니다. 재밌었고요. 저도 좀 해봤거든요. 철권 8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막 이제 막 기술 외우고 막 그 프랙티스 해가지고 뭐 연습 계속하면서 막 깎을까봐 막 콤보 연습하고 하다 보면 시간 그냥 가잖아. 그냥 즐겁게 유튜브로만 보고 있는데요. 딱 하루 그냥 재밌게 해봤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딱 하루 해봤을 때 그 이제 영상 나올 거예요. 게임 플레이. 그래서 게임 플레이 재밌게 보시고요. 커마 모음집은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철권 잘 안 하니까 보는 건 좋아해. 나 아빠킹님이랑 무릎님 영상 맨날 보거든. 근데 할 줄은 모르니까. 나 격투 게임 되게 좋아해. 로스 사가라는 게임 격투 게임 10년을 했는데 10년을. 근데 격투 게임은 좀 약간 그러니까 철권은 좀 다른 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청자들 뭐 덤빌 거면 나한테 와. 여기 들어와. 아주 세나 완전 내 스타일이야. 오 점프 오. 아니 막 되게 재밌더라고 스킬이 막 오. 아무튼 누님이 참 많아서 좋아. 참 이뻐 역캐들이. 공중 컴버 발사. 그만 죽어. 아, 아 몰라 히트 스캔 그냥 해버려. 우야. 막았다. 꺼져 임마. 에이 나 이 이거 어떻게 막았어. 그 다음 내 턴인데. 아이야. 어떻게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안돼 잡지마. 원 투 쓰리 죽어 그냥. 빵 아유 빵 아유 야! 그걸 쓸 줄 알았다 임마. 아유 죽어 그냥. 오. 이야 나 잘한 듯.
스텝이 간다. 그만. 그만. 몰라. 캡스비로 가. 아. 와 어떻게 이런. 다른 게 아니야.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저렇게 나가. 갑자기 절대 계속 서서 맞아주지 마. 그냥 차라리 넘어져. 그만해. 절대 맞지 마. 차라리 때려. 차라리 넘어져. 차라리 넘어지는 게라. 파랑 계속 로우하게 왔다 보면 정신없이 맞아. 내가 맞은 거 봤어. 아 절대 맞아주지 마. 맞아주지 말라니까. 망했어. 망했어. 아이야 하이야 닌자 하이야 총 하이야. 나 하나 때린다. 하나 때린다. 나 분명히 했어.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나 때린다. 하나 때린다. 이게 거든. 죽어 이 새끼야. 아야. 아 절대 맞아주지 마. 절대 맞아주지 마. 그냥 넘어져. 어떻게 하지? 하나 흘리게 걸려버렸어. 아 몰라 히쳤어. 미친놈.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아 미친! 스매시! 와! 방금 썼어 필살기. 그 아치를 그냥 발차기 세 번으로 죽여버리네. 그럼 걔 노답 개사기 캐릭터 어딨어? 아 절대 맞아주지 마. 아 그냥 차라리 넘어져. 차라리 넘어지라고 그냥. 그냥 써버려. 그냥 써. 아 또 발차기 중간차만 나왔어. 죽어 그냥. 야 총 왜 안 나가. 뽕뽕. 아 그만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 스페셜 아트 쓴다. 하트 쓴다. 하트 쓴다. 쓴다 그래. 쓴다 그랬어. 질렀어라 제발. 질러 지금 질렀어라. 한 번 더 한 번 더. 엉덩이 걷어 차여 버렸어. 이게 맞네? 질렀는데? 봐주는 것 같다. 아파. 와우. 와우! 와우! 얼떨결에 이겼음. 왜인지 모르겠고. 눌렀다! 막지 마! 그렇지. 보기만 해봐. 나 스페셜 아트 써버릴 거야. 이 책임 따가잡게. 아이! 아이! 안 돼! 어떡해. 에이. 써버려 그냥 써버려. 맞았네. 와, 왜 이렇게 아파? 와. 뭐야? 봐주다가 죽는 거야. 에? 몰라 탔어 그냥. 안돼. 꺼져.